언니 검토를 하셨는데 44번하고 45번 이제 양성평등 원칙과 그다음에 일부 개정 법률안과 중복이 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 어퍼메이티브 액션 프로그램으로서 여성에게 그 상당히 우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이 상당히 그 구의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석박사 여기 이제 나온 내용처럼 석박사의 여성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여성의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. 그래서 그 여성이 그 교수 채용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이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아까 다른 개정 법률안하고도 중복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소위로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. 몇번 이상입니다. 항의죠? 예. 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, 위원장님? 아, 예. 하시죠. 아까 이제 검토 보고도 있었습니다만, 지난번에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이소위로 넘어갔습니다. 그것과 이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라 이소위 가서 다시 한번 또 심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. 이제 이은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 지금 이제 여성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점차 그렇게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등 교사나 특정한 학교의 교사들은 또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역차별 현상이 또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원칙에서 특정 성 비율이 4분의 3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취지를 좀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뭐 소위 가서 이두개 빨리. 법업도 그렇고 교육부문 교원인데 또 서울대 교육공무원도 그렇고 서울대와 인천대도 사실은 근데 아직 정교수의 비율은 여성이 20%가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 현실적인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예를 들면 우리 다른 거볼거 없이 판검사의 지금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90% 정도까지 여성이 지금 해서 오히려 지금 판사들이 너무 여성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. 앞으로도 이 대학의 교수 채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또 교수가 되고자 하는 분이 여성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4분의 3의 한 성이 4분의 3이 넘지 않게 한다.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성이 20%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의 국한이 된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예. 또, 예.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? 예. 그러면, 네. 예. 우선, 44항, 45항 법률안은 이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만 이소위에서 좀 짧게 빨리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 그래야 되겠습니까? 예. 예, 그러면 예. 예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
예, 죄송합니다. 잠시 좀 예, 자리 부탁드립니다. 예, 다음은